한번 직접 소개를 한번 해봐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정말 이거 오늘 영광의 자리인데 늘 우리 이 킹 왕짱 우리 이 히어로 이 아주 이 로봇하고 박랑님 늘 그리워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워싱턴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군데군데 모인 사람끼리 야 우리 한번 화합하자 모이자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우리 로봇이 모신다니까 그냥 후닥닥닥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또 이렇게 로봇님 봐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제까지 김신의 모텔에서 청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일을 끝내고 이쪽에서 워싱턴주에 있는 캠핑장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이기로 공지를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6팀, 한 인원 수로는 6가죠. 네, 사람 수로는 한 20명 가까이 되는 네, 네, 그렇게 모임을 갖고 어제 재밌게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굴도 많이 나왔다. 따고 개 정 많이 땄다면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정량지 라이센스 정량지 따고 그렇게 하고 지금 아침 먹고 이제 떠나기 전에 여기 아직도 멋진 RV를 갖고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다고요? 저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살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여기까지 멋진 RV를 갖고 오셔갖고 RV 구경 시켜드리고 또 우리 사우정님 우리 미국 사우정님도 저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소개시켜 드릴 겸 이렇게 한번 투어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해줘야 돼. 뒤에? 네. 이게 뭐예요? 태권도? 뒤돌아봐 주세요. 그 이야기도 하셔야 뭐야? 돼요. 뭐야? 이게 뭐예요? 요즘에 잠깐만요. 네, 멋있는데 아주 수가 되게 멋있어요. 아시안 인종차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태권도 하니까, 나 태권도 하니까 건들지 마라. 나 우리 태권도입니다. 건들지 마라. 이게 완전히 위장술입니다. 나 건들면 너네 부부가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 다 내셨는데. 딱 완전 저 커플 자켓으로 네. 맞추셨네요. 네, 우리가 하나 사서 제가 제 손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코리아 USA? 아,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면 한국 사람을 만나면 아, 저분 한국 사람이라고나 하고 만나서 얘기가 되었으니 아, 이런 RV 캠핑장에서 예, 만나는 예, 현지인들하고 어디서든. 이렇게 네네네. 쉽게 얘기하고 네. 어디서든 이제 한국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태권도이니까 까불지 마라. 예. 건들지 마라. 예. 못 까불어.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 예. 지금 집 떠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집 떠난 지는 6월 19일에 떠났으니까 21일 하고 한 22일 정도 됐네요. 22일. 예. 샌디에이고에서부터 여기까지 22일 만에 오신 거네요? 아, 여기저기 들려왔죠. 포틀랜드 들리고, 오레곤 들려서, 저 레드우드 팍 들려서, 지금 이제 여기 시애틀, 요렇게 돌고 이제 시애틀로 가서, 북쪽으로 이제 대륙횡단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대륙횡단으로 아, 네. 알래스카 그쪽으로? 예, 알래스카 열리면 알래스카 가고. 예. 그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는 산 지 1년 됐습니다. 1년. 예. 1년 되시고 나서 다른 데도 여행 많이 다니시고요? 아, 물론 라스베가스 가고 뭐 갔다 오고 집 둘레에서는 다녔지만 이렇게 긴 여행은 이제 처음 나와 떠난 거죠, 이제.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여태까지 머뭇했나.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은퇴하신 거 아닌 건가요, 지금? 아, 은퇴했는데. 아이고 그냥 보세요. 은퇴했지만 그래서 좀 이게 확 길을 떠난다는 게 많이 두려웠죠 처음에는. 애들이 아빠 여행하고 싶어하는 걸 좀 알고 애들이 이걸 한 대 사주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뭐 고장도 났었고 여러 가지로 이게 딱 적당한 시기에 떠났는데 막상 떠나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집만 들고 다니니까 여기 와서 좋으면 그냥 여기 또 마냥 있고 어디 갔는데 나쁘면 또 떠나면 되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호텔 이 사람이 좀 예민해 이 잠자리가. 네. 그 호텔 가서도 뭐가 물은 것 같고 막 네. 가려운 것 같고 이러는 사람이 우리 집이니까. 맞아요. 예, 그냥 그대로 자고 깨고 그냥 그대로 여기 우리 집이 가니까 아, 왜 진작 좀 이렇게 했나. 또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겁을 먹었나. 이게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데.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지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거 차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차는 벤츠 집안에 이게 무슨 맨이지? 코치맨. 코치맨. 예, 코치맨 프리즘인데 이게 99년형을 2000년도에 샀나? 2019년. 2019년형을 2020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사서 1년 된 거예요. 얼마 가격은 그 당시에 얼마에?
1년 지난 거니까 새 거지만, 브랜뉴 새 거지만, 그때 87,000불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다 해서?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하니까 딱 10만불 들었어요. 뭐, 새 거. 지금 이렇게 타보니까 지극히 만족하고. 큰 문제는 없으셨어요? 네, 뭐 그냥 잔잔한 것들은 있더라고요. 네. 집이니까, 뭐, 네. 프롬모라든가, 일렉트릭 전기 문제라든가, 뭐, 배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래도 그냥 각오하고 샀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그냥 제가 고쳐가면서 관리해가면서 늘 살핍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하고 있고, 이 차에 대해서도 지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DJ 기반이라서 네. 뭐 힘도 좋고, 연료비도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지극히 이 차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차 둘러보는 건 조금 있다 하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 사장님 유튜브 가서 보니까 그 단식, 물단식을 이렇게 뭐 45일 동안 하셨다고 그러는 거 그걸 봤는데 그 얘기 좀 잠깐 좀 해주세요. 아, 예. 제가 단식을 두 달 전에 두 달 물만 먹는 단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왜 하신 거예요? 왜 한 거냐면 제가 당뇨가 올라가고 또 혈압도 150이 넘고 당뇨도 240도 넘어버리고 그래서 약을 먹었죠. 근데 그럼 예, 이제 이 나이에 제가 지금 나이가 68인데 이 나이에 뭐 한 10년 있다가 합병증 어때 하고 그냥 약 먹지 뭐. 근데 약이 낫질 않는 거예요. 약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네. 145, 144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아, 안 되겠다. 여태까지 제가 단식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이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번에는 두 달, 60일. 예, 저 물만 먹는 단식을 해서 27kg 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두 달이 지나서 요걸 간헐적 단식으로 이어가면서 뺐을 때 두 달 27kg 빠진 데서 요요 오지 않고 지금도 약 하나 안 먹고 오늘 아침에도 공복 혈당이 100 완전 정상입니다. 혈압약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이 무슨 모양이나 뭐 아름다움 이런 젊은 아이들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하고 대사증후군 없애는 데는 단식이 예, 생수 단식. 그 당뇨병에는 단식이... 당뇨병에는 당뇨병이 낫는다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단식하는 물단식, 물단식. 그러니까 물만 먹고 근데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물만 먹으면 이게 이제 지방에 있는 모든 껴 있던 것들이 지방이 타는 거죠. 버닝하는 거죠.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기능이 돌아와서 아니 배고프고 다른 막 밥 먹고 싶은 생각은 안 드셨을 때 생각은 딱 3일, 4일만 견디면 됩니다. 딱 3일만, 4일만 하면 그때는 많이 배고프고 한데 4일, 어떤 사람 3일만 지나면 마음에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진짜 물만 먹고 한다고요? 진짜 물만 먹고. 그 대신 먹어야 되는 것은 네. 비타민 C. 네. 그 비타민 C 안 먹으면 피 나옵니다. 폐혈증 걸립니다. 비타민 C는 아주 꼭 필수적인 거고. 약, 알약 뭐 그런 거요? 네, 뭐든지. 근데 이제 가루약으로, 레몬 향 나는 가루약에 네. 1000ml짜리를 2000ml씩 3번, 하루에 6000ml 먹었습니다. 비타민을. 그 다음에 염분, 염분도 꼭 먹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뇌에 브레인에 필요하다고 해서 당분도 네. 약간 필요해서 가끔 꿀 한 스푼씩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거 물단식은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 병원에서 뭐 그런 제가 식으로? 우리 가족이 네. 가족이 워낙에 뚱뻐예요. 제가 제일 많이 나갈 때가 120kg. 김정은이가 제 동생입니다. 완전히 이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많은 그 부작용이 있죠. 첫째는 이제 그 막 코도 골게 되고, 네. 예, 또 씩씩거리게 되고, 땀 삐질삐질 흘리게 되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변도 나쁘고,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예, 부작용이 많은데, 그거 싹 잡힙니다. 지방이 다 끼니까 코도 안 골고 만병이 싹 다 없어지신 예, 거네요. 예, 저 몸도 아주 가벼워지시고 아주 가볍고요. 예, 예. 그래서 단식은 아주 권하고 싶은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일단 겁을 내 누구든지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게 제 주위에도 지금 당뇨로 고생 네.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런 분 계셔갖고 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면은 네. 아 그런 거 있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건강을 되찾을 수 네.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갖고 한번 여쭤봤어요. 네. 저는 단식 배 아파서 한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은 네. 차를 한번 돌아가면서 네. 일단 바깥에들 바깥에를 네, 한번 최신에 나와서 이게 이제 뷰 미러인데 이게 저 깜빡이를 켜면 이 옆에가 네. 영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여기 작업에도 양쪽에 뷰 미러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네. 여기 지도가 있네요. 네.
예. 그동안 이제 다녔었던 거. 예, 예, 예. 알래스카하고 하와이는 그냥 일반 여행으로 비행기 타고 갔던 거고요. 요런 데가 이제 쭉 다녀온 거죠. 그래서 네. 최근에 붙인 게 오레곤이고 지금 현재 워싱턴에 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까지 쫙 붙이는 게 제 거울입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 태극기하고 성조기 예. 아주 이쁘게 붙여 놓으셨어요. 예. 여기는 그 전에 이제 많이 다녔었던 거. 네, 이건 이제 세계여행 환각 기념해서 네. 49개국 나라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행복한 미국 사우정. 네, 제 사이트고요. 네. 이제 뭐 저는 아주 내놓고 이제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놓고 다닙니다. 이게 좀 전도도 다니면서 하려고 여행만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니면서 좀 저의 행실이나 본이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베풀고 하는 모습으로 행동으로라도 좀 전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선교차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아주 멋진 오토바이가 있네요. 이것도 직접 타시는 거고요? 네. 저는 오토바이, 예, 이 오토바이를 남들은 차를 매달고 다니면 저는 오토바이를 매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면 예, 파킹을 해놓고 요걸 타고 다니면서 이제 샅샅이 이 주차장이 어렵다는 곳이라든가 이럴 때를 끌고 다니려고 이걸 달고 다닙니다. 이건 이제 여기 뒤에다 싣고 다니는 거죠? 네네. 요게. 싣고 내리는 데는 어렵지 않고요. 불편하지 않고요. 이거는 붙이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이거는 얼마? 요게, 요거가 200불이고 다 해서 500불이 안 들었어요. 네. 윈치 이런 것까지. 윈치도 다 해서. 이거 뭐 60불밖에 안 돼요. 60불인가? 67불인가 밖에 안 편해요. 됩니다. 이거 저 배, 모터, 저 이 요트 이런 거 올릴 때, 조그만 배, 바다에서 올릴 때 네, 쓰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윈치 없으면 절대 못 올리겠네요. 그렇죠. 근데 방법은 오토바이를 걸어가지고 하는데 좀 위험하고 미끄러질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타이라운드로 매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메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일단은 좀 이따. 네. 이거는 슬라이더. 네, 슬라이더. 여기가 침실이 되는 거고요. 네. 저 앞에가 이제 응접실 내지 이제 식탁이 되는 겁니다. 네. 어닝이 아주 크고요. 네, 어닝 다 내려옵니다. 밖에 수납 공간은 많이 있나요? 밖에 수납 공간 많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해요. 뭐, 다 불 다 들어오면, 오늘 다 불 들어오겠지만, 이게 밤에 불 환하고. 여기 네. 또, 오디오 시스템하고 비디오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밖에서? 예, 네, 밖에서 그냥 여기. 다 되어 있고. 여기는, 프로판이 많이 먹힐 줄 알았는데 많이 먹히지 않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밥을 안 해 드시니까 단식하시니까 프로판. 아, 여기 뭐 이거 한번 넣으면 뭐 얼마 돈 많이 안 드는데도 잘 되더라고요. 그럼 큰데. 예. 그래서 여태까지 리필 두 번 했나? 그게 아주 괜찮습니다. 이거 뭐 저 리필 하는 데는 뭐 여기 오니까 너무 않지?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 예. 다시 좀 불안해서 리필 하는데 뭐 $10인가? 그렇게밖에 예. 안 하더라고요. 뭐, 리필 하는데 프로펜 가스 리필하는 데 많고 덤핑 뭐 그레이 블랙 네, 워러 그런 거 뭐 다 많고 스테이트 파크 하면 다 되고 네. 뭐 별로 어려움이 많을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었어요. 신발 신고 올라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딱 입구 들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세탁기. 네, 이거 이제 알비팍에 가면은 이제 세탁기는 아니고 건조만 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웬만한 건조기예요 그러면은? 건조기 드라이어예요. 오. 네, 드라이어.
짤순이가 아니고 드라이어. 드라이어. 예. 드라이어가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 제일 제가 좋다고 하는 것은 파워뱅크입니다. 솔라도 있는데 솔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예, 여기서 발동을 걸면은 시동을 걸면 이승수 도영수 여기 앉아 서신대에 배터리 두 개가 있거든요. 배터리 두 개를 예, 이게 자동적으로 금방 한 시간이면 금방 충전이 되는데 여기서 요 선이 요 선이 여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병렬로 이어가지고 요 파워뱅크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배터리 세 개가 있는 거나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잘 되고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컨트롤 전기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 펼쳐지고 여기가 거실. 네, 이것도 슬라이더 아웃이 되니까 지금 펼쳐놓은 거죠? 네, 펼쳐놓은 거죠. 넓어요. 여기서 두 사람도 잘 수 있는데 약간 불편하긴 해요. 혼자 좀 편한데 여기도 두 명 잘 수 있는데 우리가 창고를 쓰고 있죠. 예, 짐들 아주 예, 많아요. 뭐,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짐이 아주 공간, 많으세요. 예, 수납 공간 아주 충분합니다. 예. 그 마이크로웨이브도 아주 성능이 참 좋고요. 네. 여기 투구 전자레인지 뚜리구. 뚜리구. 예. 그다음 여기 오븐까지 다 돼 있어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고 또 냉동도 이게 이제 가스하고 전기 겸용으로 돼가지고 냉동실도 크고 웬만하면 네. 예. 또 이 냉장실도 뭐 요즘 우리가 쓰기 하나도 불편한 거 없습니다. 꽉 찼네요. 예. 도메틱 냉장고 이게 이게 전기로 되고 가스로 되고 그게 양면이에요. 양면 되는 자동으로. 그다음에 이제 에어컨 컨트롤 에어컨 히터 컨트롤 써가지고 여기 에어컨이 잘 나오고. 네. 또 저기 뭐 가스 화재 경보기도 다 돼 있고 또 환풍기도 지금 양쪽으로 다 있고 히러 또 다 그냥 히러는 지금 여기 이거 히러 나오는 거 모이고 좋아요. 그다음에 뭐 여기가 침실. 네, 침실. 예, 침실이요. 침실도 슬라이드 아웃되고 네. 예, 우리가 요거 침실 요거 매트리스를 메모리 폼으로 갈았더니 아주 편리하고 하나도 불편함 없이 너무 좋습니다. 둘이서 자기 딱이. 여기가 이제 화장실. 화장실도 넓어요. 네, 욕실도 뭐, 난 이건 내가 못할 줄 알았어, 뚝뚝해서. 근데 뭐, 충분히 잘 됩니다. 지금 다이어트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뭐, 내용은 뭐, 다 뭐, 그렇겠지만. 예. 늘 변하는 게 이게 아주 환상이죠. 어디나 다 비고 반하니까. 숲속 보고, 저쪽 이제 바다 보고. 예. 아이고.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시프트 질까봐 이제 하고. 저 많이 쪄요. 저도 많이 쪘어요. 그래서 이마 아주 상처 많이 났어요. 인지하기 전까지 이게 많이 도움이 이런 거 잘해 잘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 예. 아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우리 도영수 만나서. 아니, 저도 영광이길 원했는데. 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쵸. 댓글 많이 남겨주신. 아주 왕팬이었습니다. 예, 저한테 하트 제일 많이 받으신 분. 예. 정말 제가 아주, 제가 왕팬입니다. 도영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계획대로 또 지도 거기에 다 스티커 붙일 수 있도록 아유, 많이 다니시고 많이 보시고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예. God. 우와. 게다가
엄청 크다. 가면서 봐. 그러냐. 진짜로. 우와. 진짜로 나도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 오마. 이거 보세요. 이거. 어, 개는 끓고. 우와. 나는 이거 좋아해. 이거. 조니. 소파 좀 내가 지금 이게 하나씩 가져가서 드세요. 그러니까요. 그 영상으로만 보던 굴전. 로브님 때문에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뭐 경쟁해야지. 예. 이거 완전, 이거 까는 것 같은데요? 이 기구가? 네, 네. 이거는 뭐 별로. 물고기가. 굴밭이 이렇게 크고 엄청난 것은 이게 시큰하지 않죠? 예, 여기가 진짜 아주 싱싱한 것들이 큰 게 많네요. 네, 이거 안 쳤어요. 뭐 엄청 많지만 커요. 예. 엄청 커요. 이거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아니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단식을 안 먹고 45일 동안 사나. 지금 이번에 두 달. 두 달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고 유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약 다 끊어버리고 당뇨약 혈압약 다 끊어버리고 유지 잘하고 두 달 하고 두 달 지났는데도 똑같아 몸무게가. 요요한테 알겠어요. 아니 단식하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빠지신 거예요? 뺀 유지를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아, 뺀. 아니 뭐 만약에 뺀 사진 해보니까 진짜 엄청 김정일이가 내 동생이라니까. 김정은. 어, 김정은.